그 다음에는요, 고3 22년 4월 37번 내용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둘 다죠.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자, 고대의 파머, 농부들. 그 다음에 포레이저는 뭐야? 포레이지가 음식을 찾아 헤매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포레이저라고 하는 건 수렵 찾이민들. 음식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뭐 파머는 정착해가지고 농작하는 사람들. 포레이저는 수렵 채집민들, 돌아다니면서 유랑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다, 뭐라고요? 그치. 고통을 받는다는 건데, 이제 계절적인 음식 부족에 고통을 받는대요. 그죠? 뭐,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러한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즈널 푸드 스토리, 쇼테이지가 되겠죠? 이러한 부족 기간 동안에, 아이와 어른들, alike, 둘 다, 그지? 우드고 갈 거야. 배드, 잠자로 갈 건데요. 여기 헝그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가 나왔죠. 자, 형용사지만 이거는 추가 부호입니다. 추가 부호 얘기해 준 적 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형용사,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고 나서 형용사가 그냥 뿅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보어적으로 쓰인 거고요. 해석은요, 어떠어떠한 상태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로 잠자러 간다는 거야. 그럼 이해됐죠? 네. 배고픈 상태로 잠자러 간다는 거야. Some days.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지방이나 근육을 좀 잃게 될 거예요. 뭐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나 더 오랜 기간, 이러한 시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파밍 소사이어티는요, 네, 농경사회들은요, 훨씬 더 likely to suffer, 고통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훨씬 더 극심하고 존재하는 위협적인 페미니즘에는 기이하죠. 그죠? 얘네들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야. 누구보다? 수렵채집민들보다 더 그랬대. 이거는 일반 상식이랑 좀 다르죠? 우리가 보통 수렵채집민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에는 많고 겨울에는 부족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농경사회가 더 그런 거를 겪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이 조금 바뀔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병렬 구조는 요놈과 요놈이 병렬입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동사는 뭐가 오는 게 좋을까? 그치, 워가 오는 거 좋겠네요. 그죠? 또는 뭐 서퍼가 와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겠지. 얘가 그랬던 것보다. 그래서 뭐 디드가 와도 큰 상관은 없는데 아마도 워가 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그죠? 원래 동사를 잡아줘야 되니까. 다음,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훨씬 더 덜 생산적이고요, 더 적은 에너지를 generate,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더 적은 에너지 생산량을 만들어낼 거예요. Then, 누구보다? 그치, 여기는 이제 less고, lower니까. 뭐보다? farming보다. 그치? 그럼 요것도 역시나 병렬 구조는 farming이랑 foraging이니까. 동사는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 뭐, farming is 정도 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But, 그러나, 그치, 이것은요, 덜 위험하대.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치, foraging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더 적다라는 거야, 훨씬. Then, 누구보다? 그치, farming이겠죠. 당연히 생략이겠죠. 그죠? 봅시다. 왜 이렇게 길어? 짜증나. 자, 이것은요, 첫 번째로는 뭐 때문이냐면은, 포레이저는요, 사는 경향이 있어요. 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적인 제약들과 함께 잘 사는 경향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겨울이야. 그럼 당연히 뭐 별로 없겠지 하면서 잘 사는 거야. 그 겨울이면 뭐 먹을 거 원래 없겠지 하면서 굶으면서 사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그 제약들은요, impose의 뜻은 부과하다. 그럼 부과되니야. 부과된 제약이야. 뭐에 의해서?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부여된 그러한 제약과 잘 살아간다라는 거야. 잘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이것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where, 여기서는 where인데요. 요거는 where as로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뭐뭐인 반면에. 그죠? where 절이지만. 그래서 farmer들은요, 전형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작물, 그거에 의존하는 반면에 forager는요, 심지어 harvest environment에 있는 forest들, forager들, forager들. 즉, 굉장히 극심한 그러한 아주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있는 그러한 애들은, 그러한 애들조차도 dozen of different food sources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개의 다양한 음식 원천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야. And, 그리고 so, were, 그래서, and so, 그래서, and so, 그래서 were usually able to adjust 한다는 거야. 그들의 다이어트를. 그럼 그들의 다이어트를 이제는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식단을. 뭐 하기 위해서? align with 이라고 하면요. 뭐뭐를 조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맞추다. 맞추다. 맞추다가 지으신데? 맞추다. 그래서 뭘 맞추기 위해서냐면요. 이 에코시스템의 그 생태계 자기 자, 그, 그 자체의 다이나믹 리스폰스면은 역동적인 그러한 반응들과 이 변화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 갖고 자기 자신의 다이어트를 조절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엔소는 이제 그래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포레이저들은 있으면 먹어, 없으면 안 먹고, 그거에 잘 적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날,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요즘 들어서 사과를 먹어야 돼. 근데 사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없는 대로 뭐딴걸 먹는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농경사회 애들은 사과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왜? 사과를 먹어야 되는데. 사과 말고 딴거안 심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전형적으로 복잡한 에코시스템에서 언제? 날씨라고 하는 게한 해의 날씨가 제공을 하는 거야. 근데 아이고, propose 다음에 이제 보호를 받았네요. 얘는 타동사가 아니네요.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다지. 그럼 한 해의 기후가 아니 unsuitable니까 그치? 약간 딱 알맞지 않다라는 거야. for 어디에는 하나의 세팅, 뭐의 세팅? plant 종, 그러니까 어떠한 식물 종 하나의 세트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되는 그때에 이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다른 놈들이랑은 맞는다라는 거지. 그럼 그 다른 놈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다른 종들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그해 날씨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날에는 이거 올해의 사과는 완전히 풍년이야. 그렇다는 거는 어떤 작물은 그날 흉년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쌀이 작살났어, 그 해에. 그러면은 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잘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파밍 사회에서는 그치? 이제 문제가 생겨야겠지. 언제? 하베스트가 실패했을 때야. 그지? As a result면은 그 결과로서 예를 들어 뭐의 결과? 여기 5부의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속되는 가뭄의 결과로서 하베스트가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재앙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쌀 맞고는 심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글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